겨울철 전력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을 열고 난방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 시가지 상가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장 실내 온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좀 아껴주시고, 그래 달라고 그러고, 문 열고 난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올 겨울철 예상 최대 전력 수요는 8,050만 킬로와트, 최대 공급 능력은 8,595만 킬로와트로 예비 전력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장으로 정지된 원전이 조기에 가동되고 이상 한파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력 수급 불안은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 제한과 근무 시간 중 개인 전력기 사용 금지, 홍보 전광판 사용 금지 등 각종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도 문을 열고 난방하는 경우는 단속 기간에는 1회 50만 원에서 최대 4회 유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 경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규제와 단속보다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과 생활 문화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시민 협조가 중요합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해서 상당히 겨울나기 힘드는데 우리 사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서 전력 생산하는 데 차질이 없고. 겨울철 실내 온도를 섭씨 3도만 줄여도 20%의 국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컴퓨터 끄기와 전원 코드 뽑기 등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을 되짚어 볼 때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